착하잖아. 남들 다 부러워하게 잘 살면서. 엄마, 나도 행복하진 않아. 인어공주 아줌마, 윤예신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난 언제나 윤예은 씨에게 계산 없는 마음을 주는 친구로 남고 싶습니다. 상은아, 응? 최서방 밥은 먹었는지 혼자 심심하진 않는지 전화 한번 넣어봐. 알았어. 아니 뭐 그렇게 쉽게 당할 줄 알았나? 몰래카메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 못했는데 제가 꼼짝없이 당했네요. 내가 연기를 기똥차게 했지? 그래. 너 요즘 영화 출연한다고 연기 연습한다더니 깜빡 속았다. 죄송합니다. 상 씨. 재용 씨 식사했나 해서요. 했어요. 오빠, 안주 뭐 시킬까? 아무거나. 아무거나란 안주는 없거든? 상 씨도 저녁 먹었죠? 그럼요. 지금 엄마랑 예은이랑 찜질방 왔어요. 오빠, 무슨 전화를 하루 종일 해. 빨리 와. 알았어. 바쁘신 것 같은데 이만 끊을게요. 그래요. 장모님이랑 처제랑 재밌는 시간 보내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보고 싶네. 왜? 최서방한테 무슨 일 있대? 아니, 무슨 일은. 그럼 그새 최서방이 보고 싶어? 아휴, 엄마 보고 싶긴. 에휴, 보고 싶구만 뭐. 언니 이마에 보고 싶어요 여보 써있어.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나 주세요. 왕빈. 너네 전화 오는데 자꾸 옆에서 조잘거려? 그것도 몰래카메라였는데. 쭈욱이. 어? 떠섰네? 오빠, 몰래카메라 울렁증 걸리겠다. 아, 지금... 아, 감독님, 몰래카메라 방송되고 나면 저 국민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나요?